안녕하십니까. 얼굴 좀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도령 김영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짱돌꼬치 김은성입니다. 자, 오늘은 MMA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 안다리 후릭이라는 동작, 기술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. 뭐 유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씨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술인데, MMA에서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. 프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케이지에서도 많이 사용돼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앞서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레슬링 기술이에요. 근데 실전에서 옷을 잡지 않고 사용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실전에 되게 가까운 기술이에요. 숙련된 분들이랑 이제 연습하는 거 말고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네. 큰일 납니다. 훈련용 외에는 따라 하지 마시고, 정말 위험한 상황, 뭐 그런 강도가 오다, 막 네? 저처럼 생긴 사람이 온다, 그럼 그때 쓰세요. 일단 스텝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, 상대방 다리, 내 이 다리로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. 이 디딤발을 이렇게 약간 좀 차준다는 느낌으로. 아까 말씀드렸던 게 MMA에서도 케이지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상대방이 나를 밀고 있을 때 사실 케이지에서는 안다리보다는 바깥다리로 조금 바다리로 많이 쓰여요. 이게 그냥 단지 다리만 걸려고 하면 안 돼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확을 잡고 위로 띄운 겁니다.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이쪽 손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우리 숙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을 안 잡고 치면 이 손을 짚고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대를 없애주는 거예요. 이 삼두 쪽을 잡아주거나 손목을 잡아주거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면 상대방이 중심 잡을 때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방 바로 테이크다운 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상황별 기술 쓰는 걸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. 상대방이 언더업을 팠을 때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. 그럼 내가 밀리면서 사용하면 안 돼요, 이거는. 자, 내가 일단 상대방이 밀고 들어온 힘을 한번 이렇게 버텨주는 거야. 머리를 쇄골 쪽에다 박고 이렇게 버텨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을 잡고 상대방이 밀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훅을 낀 상태에서가 좀 잘 되고요. 언더훅을 판 상태에서는 잘 안 돼요. 왜냐면 상대방도 오버훅을 끼고 엉덩이 뒤로 빼고 있기 때문에 덜 쓰이는 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좀 잘 안 되고, 이거는 상황별이라기보다는 한 가지에서 좀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오버훅 파였을 때 그러니까 언더훅 파였을 때, 그러니까 오버훅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안다리 후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봤고요. MMA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연습하셔서 실전에는 쓰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큰일 나니까 진짜 주의. 주의하시고 이런 기술도 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